제를 갖게 소개해. 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리더 온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샤이니의 막둥이 태민입니다. 그래. 저요. 아, 우리 샤이니가 줄리엣 노래 굉장히 예쁘거든요. 아. 같이 시트콤에 출연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저희 두 사람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죠. 네, 야,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 이게 본인이 하세요? 아, 잘할까봐, 안 할까봐. 어떤 도움을 줬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가 등을 너무 돌려서 이제 얼굴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일단 정말 많은 부분을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누나가 네. 그거 가르쳐 줬잖아요. 잠깐만요. 카메라에 날라오는 악도. 누나, 누나 아들 몇 살? 딸이 16살. 누나가 엄마가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네. 어? 카메라에 저 얼굴 잘 나오는 각도. 네, 어떻게 알아요? 한번 카메라 여기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귀여워요, 귀여워요. 전화할 때 뭐해, 귀엽다. 혹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선배님들한테 뭐 궁금한 점이나. 네. 온유 씨 있어요? 이민우 선배님께 굉장히.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나신 거를 봤어요, 방송을 보면서. 10년 후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예능에서 빛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우리 이민호 씨가 요즘에 붙여놓는 게 코에다가 성냥끼리 넣고 이래가지고 된 거예요. 쫄렸잖아. 30초 걸렸잖아. 아니, 그러면, 원유군. 예. 그러면 개인기 있어요? 네, 저 개인기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도날드 덕인데요. 조금 도날드 덕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섞어봤어요. 비트박스랑. 도날드 덕 성대모사와 비트박스 섞었어요. 네. 가보자, 가보자. 좋다, 좋다. 하시는 거 없어요? 네, 제가 온유 형과 같이 이제 깜찍 댄스. 10년 지나가라고 그랬는데. 그래, 고시야.